계속해서 이제 그 고용이 실망스럽지 않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혹시 파월이 착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는 금리를 올릴 만큼 올렸는데 0.75%씩 자이언트 스텝을 네 번이나 밟아서 올렸는데 예. 지난 뭐 10월에도 신규 고용이 26만 1천 명이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파월이 야 이거 레드 핫이다. 너무 뜨겁게 고용 시장이 달아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착각이죠. 파월도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 그걸 앞으로는 이제 약간 슬로우다운하면서 보겠다는 거죠 부작용을. 근데 금리의 인상 속도가 더뎌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매집할 때가 되었다라는 저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 만약에 인플레가 조금 잦아들고 그 기대가 바뀐다면 의외로 이 증시가 급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찬스를 더 보거든요. 2023년에. 네네. 예, 예, 이제 2023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내년 증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증시 전망에 대한 보고서가 아마 지금부터 한두 달 전부터 기획이 되어서 쓰여졌는지 몰라도 대체로는 우리나라 코스피의 경우에는 2600선을 거의 고점으로 보고 있는 증권사들도 많고 대체로는 다음 2024년 3년 증시를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아직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선의 논리와 근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겠으나 그러나 또 전망이라는 건 다양한 시각과 논리를 들어보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마침 가끔씩 저희에게 꽤 중요한 인사이트와 정보를 전해주시는 김학주 교수님께서 내년 증시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다소 좀 색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신과 대화 시간에 인터뷰를 청했습니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2023년 증시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 네네. 의견이십니까? 예, 저는 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2022년에 올해 일어났던 예. 그런 어떤 코로나 슈학이라는 게 저는 꽤 지속적인 효과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착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렇게 높아진 금리에 대한 분명히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고용도 좀 줄 것 같고 일단 감원도 있겠고 그리고 이런 고금리를 얼마나 이제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약간 좀 무너지는 데도 있을 것이고 예. 금융기관도 아마 그렇게 실패하는 데도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예. 이 고용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 전형적인 경기 후행 지표잖아요. 참다 참다 고용 줄이죠. 그렇죠. 참다 참다 사람 뽑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 고용이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걸 보고 증시에는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감원이 예상되는 분야는 두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라는 말을 써요. 네. 그러니까 이미 뭐 코로나 이후에 모여서 일해야 되는 그 제조업이라든가 레저 그다음에 접객업 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그때 감소가 됐었잖아요. 예. 오히려 지금은 그 사람들은 모자라는 상태고 지금은 이제 중간 관리직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감원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월마트라든가 그다음에 뭐 포드, 갭, 질로우 뭐 이런 데서 대규모 감원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 저기 KPMG 같은 데서 조사한 걸 보면은 예. 앞으로 이제 한 50% 이상의 그 미국 CEO들이 6개월 내에 그 리세션에 대비해서 인원을 줄일 중간 관리직을 줄일 의향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중간 관리직이 타겟이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비싼데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거죠. 왜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변화가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그 성장 중심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중요하죠. 지금의 상태를 관리만 해도 괜찮은 거죠. 그런데 지금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라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대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문이라는 게 맞는 것이냐, 경영학이라는 것도 주로 관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가 있는가? 이제는 좀 사회 수요 맞춤형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학도 이제 좀 약간 좀 모듈 구조로
사회가 원하는 쪽으로 컨텐츠를 바꿔가는 그런 입장이고요. 관리직 화이트 칼라가 앞으로도 점점 더 네. 유용하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들도 그런 걸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관리가 아니라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컨텐츠를 이제 익혀야 된다. 뭐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감원이라는 거는 신기술 기업 중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같은 데도 올해 한 500명 정도 감원을 할 거다. 그리고 스냅 같은 데도 직원의 한 뭐 20%인 1,300명을 감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냅 같은 데가 이제 인스타의 잠식이 됐었죠. 예. 인스타는 다시 틱톡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고. 그러니까 가입자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그만큼 낮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거 되는 산업이야라고 이제 생각하고 많은 사람을 뽑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별로 물거품이 되더라. 그래서 너무 환상적으로 봤다. 고용 거품이 있었다라고 이제 적당한 사이즈로 줄여 나가는 거고. 네. 일론 머스크도 이제 트위터를 인수했는데 관리직을 수천 명 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메타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술주 같은 데서도 옥석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근데 그러면 당연히 경기도 안 좋고 실업도 많아지고 위험할 텐데. 네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러한 임팩이라는 게 결국은 실업률을 급증시킬 수 있을 정도의 것이냐. 라고 이제 생각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예. 저는 믿고 있는 게 그동안 이제 그 실업률이 계속 낮아왔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 인플레는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유발하는 인플레가 없음에도 실업률은 계속 좋았다는 거죠. 그 구조가 뭐냐는 건데 왜 고용이 계속 창출됐냐? 네, 그러니까 예. 새로운 것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헬스케어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인더스트리 같은 데가 그러니까 새로운 직종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과거의 국영제도 당장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에서 직업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당장 돈은 벌 수 없어요. 미래를 지향하는 것뿐.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월급을 줄 수 많이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약간 힘은 없어도 그래도 이제 그 이 하방 경직성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고용이 실망스럽지 않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혹시 파월이 착각하지 않을까? 자기는 금리를 올릴 만큼 올렸는데 0.75%씩 자이언트 스텝을 네 번이나 밟아서 올렸는데 예. 지난 뭐 10월에도 신규 고용이 26만 1천 명이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파월이 야 이거 레드 핫이다. 너무 뜨겁게 고용 시장이 달아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스티븐 로치 같은 경우가 예전에 그 저기 모건스탠리 아시아 헤드 지냈고 지금 예일대 교수죠. 이 사람이 예. 시퀀싱 트랩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이 소비가 당장 줄진 않는다.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는데 그러겠죠. 그걸 모르고 그냥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네. 금리를 더 올려서 이제 오버킬하는 뭐 그런 모습을 이제 이 시퀀싱 트랩이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파월이 그런 거를 조금 겪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뭐 이런 화이트 칼라의 그 감원들이 구체화돼서 네. 조금 이제 실업이 이제 뭐 이렇게 구체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지면 아마 그런 실수를 더 이상 할 확률은 좀 낮을 것이다.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할 테니까. 예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계속 고용이 창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원이 돼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고 특히 이제 예전에 경제학자들이 계속 트라우마로 갖고 있는 게 경기의 그 말기 국면에서 한번 무너지면 예전에는 주로 이제 그 캐펙스라고요. 시설 투자도 많이 하고 엄청나게 이제 소비가 이런 속도로 증가하네. 그러다가 꺾어지면은 이게 아닌가 보네. 그리고 이제 시설 조정하지 않습니까? 예. 엄청난 인력을 구조 조정시키잖아요. 거기서 고통이 되게 심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까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소비가 그렇게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과잉 투자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샥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이 레트로스펙티브하게, 그러니까 이 경제학자들이 과거의 어떤 그런 아픈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나는 그런 경기 순환론보다는 구조적인 변화를 믿고 싶다 그 얘기죠. 그러면 대규모 감원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많이 오르지는 않을 거다. 예예예. 예, 예. 그러면 파월은 별로 안 오르는 실업률을 보고 계속 금리를 올릴 수도 있을 텐데. 예예. 예. 그게 걱정스럽기는 하나. 근데 뭐 예 그런 착각은 하지. 그러니까 인플레만 어느 정도 좀 안정되면 예.
파월도 사실 지금 인위적으로 살려놓은 금융기관들이나 네. 한계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지껏 연준이 사실 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다 봐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런 한계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를 뭐 낮추고 그랬었는데 네. 다시 그런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요즘에 가파르게 오른 금리로 인한 한계기업들의 도산, 금융기관들의 부도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동안 이제 그 저금리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 저 자사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돈 빌려가지고 자사주 매입하는 게 남는 것이다. 네. 그래서 부채가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뭐 좀 당장 투자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경쟁 기업을 M&A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경쟁 강도라도 줄이는 게 그게 할 일이다. 근데 이제 M&A 해도 빚 내서 돈이 어디 있습니까? 빚 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버리지드 바이아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의 부채가 한참 높아진 상태에서 갑자기 금리를 이렇게 높이면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그리고 또 사실 금리가 이렇게 치명적으로 높아지는 게 몇 달 안 돼요. 금융기관들도 이제 그동안은 이제 BIS나 이런 데서 좀 함부로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마 이렇게 규제를 했지만 걔네들이 자산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한번 까보면 예. 어떤 그런 이 구조의 딜이 있을지 모른다. 네. 그리고 그 쏠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제 타격을 받을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결정적으로 정책적 결단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도 사실 AIG가 도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AIG의 그 자산을 그 시가로 평가해 보면은 고객한테 고객의 이탁금을 못 돌려줄 만한 그런 자금으로 줄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냥 그거 기술적으로 부도 나게 하지 말고 자의적으로 그냥 발리션 해라. 뭐 이러고 내가 나중에 돈을 풀어서 다시 자산 가격 거품을 만들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뭐 이 금융기관이나 뭐 기업들이 서로 간에 너무나 얽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인탱글돼 있다. 뭐 이런 건데 한 군데서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일본의 어떤 그러한 부실에서 교훈을 삼았듯이 일본이 1990년대 초부터 이제 금융기관이 무너졌는데 그거를 다 처리를 한 게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실이 만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물쭈물거리지 말고 그냥 바로 해결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부실을 끄는 데는 아주 숙달된 그런 상태 연습이 돼 있는 거죠. 부실을 네. 소화시키는데. 네네네. 네, 네, 네. 예. 네, 근데 특히 이제 2012년 남유럽 사태 때도 이렇게 보면 ECB의 그 총재였던 드라기가 whatever it takes,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금융기관의 그 실패는 뭐 용납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야 그거 한번 무너지면 감당이 안 된다. 이런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장면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과연 이런 장면을 다시 볼까? 그렇다면 만약에 어떤 기관이라도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는 아마 피봇으로 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로 예. 빠르게 돌았으면 안정시킬 것이고 그런 준비는 지금 잘 돼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불안한 거는 미국이 금리를 왜 올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적인 의도도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패권, 때까지 물가 잡아보려는. 네. 그러니까 예. 패권 다툼을 위해서 뭐 중국이나 러시아를 약간 좀 견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약간 그 이 경쟁국 이 약간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역시 아메리카. 뭐 이런 쪽 특히 이제 선거를 바라봤다면 중간 선거가 아니라 다음 대선까지 예. 뭐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좀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강세로 조금 정치적 의도적으로 밀고 가지 않겠나 뭐 이런 우려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느껴본 거는 이제 그때도 지난번에도 이 저기 일단 먼저 선두는 데가 영국이나 일본처럼 우방국이었다. 그래서 바이든도 이제는 우방국의 어떤 피해를 예의주시하겠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니까 이게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다 데미지가 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중국만 선택적으로 타격을 줄 수 없을까라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배터리라든가 반도체 중국의 접근을 금한다. 예.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구글이나 이런 언론상에서는 뒤져도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파이낸스 타임즈를 읽어보다 보니까 예. 미국이 중국으로의 자금 유입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보안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하는 거죠. 예. 뭐 수바 301조처럼. 아, 그래서 만약에 중국만 선택적으로 공격을 한다면 다른 나라는 좀 미안한 일이 그 좀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중국한테 그래도 좀 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조금 그래도 이 금리 인하의 어떤 그 여지가 좀 많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예. 정책 피봇이 그런 식으로 있을 수 있으니. 네,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그런 부분만 타겟해서 건드리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네. 중국이 괴로워지면 네. 미국도 같이 괴로워지지 않아요? 그 뭐 간단하게는 물가부터 시작해서 백파이어를 맞을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도 있는데 예, 너무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경제 자체에 일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1인당 GDP가 지금 12,500달러를 돌파했어요. 근데 어느 나라건 이 수준을 넘어서면은 경제 성장률이 2.5%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지금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7% 정도를 네. 유지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시진핑 3기에 접어드는데 5%를 타겟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반토막 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물론 이제 12,500달러를 돌파해도 2.5%를 넘어서는 그런 뭐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국가들의 공통점이라는 거는 항상 경제 활동 인구, 소비의 핵이죠. 네. 이런 분들의 그 이 증가세가 있었다는 거죠. 인구 보너스 영향을 받았다. 예, 예. 그래서 소비를 활발하게 해줄 수 있는 인구들이 계속 증가했었다. 한 연 평균 1.7%씩은 계속 늘었었다. 근데 중국은 2015년을 정점으로 해서 경제 활동 인구가 정점을 찍고 꺾어지고 있다는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 그 경제 활동 인구라는 게 뭐 15세부터 64세, 그러니까 그분들이 돈 월급을 받고 일하고 심지어는 빚을 내서라도 소비를 할 수 있는 예. 소비의 근원인데 그런 것들이 준다는 게 굉장히 타격이죠. 그래서 중국이 그럼에도 지난 10년간 한 7% 성장을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정부가 막 힘내서 투자했던 거 아니겠어요? 정부 투자, 정부 지출이 예, 예. 그러면서 빚이 늘어난 거죠. 근데 예전에는 한 2008년 이전에는 중국의 GDP 대비 국가 전체 부채가 한 150% 정도였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27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정부가 투자했던 게 미래의 어떤 그러한 성장을 위한 생산성을 어떤 밑바탕을 놔줬다면 그래도 좀 희망을 가져볼 텐데 그동안 부동산 같은 데 주로 투자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게 다 부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생산성도 기대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중국이 10년 전에 1달러의 GDP를 만들기 위해서 4달러에 투자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8달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2차 산업의 무게중심, 그러니까 2차 산업이 굉장히 계속할 수 없다라는 걸 느끼고 이제 이 무게중심을 좀 이 알리바바나 텐센트 위주의 어떤 좀 디지털 산업으로 좀 바꾸려고도 했었죠. 근데 예. 이게 해보니까 너무 이제 그 공산주의 체제하고 잘 안 맞는다. 그래서 이걸 규제하고 그럼 반도체로 넘어가 볼까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제 미국이 방해를 하니까 잘 못 되고. 예. 그러니까 도대체 생산성이 어디서 올까 중국에 그런 걸 기대해 보면은 별로 답이 없는 것 일반적이다, 같아요. 중국은. 거의 사면 초과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미국이 아주 선택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중국은 당분간은 이데올로기 중심으로 그냥 갈 것 같아요.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투자자한테 호의적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인민은행은 이제는 뭐 좀 신뢰 있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사실 그 태도는 믿을 수 없어요. 이제 바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사실 중국에서는 이제 좀 탈출하는 게 맞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경제
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네네. 중국이 그런 식으로 비효율이 쌓이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네. 그게 세계 경제 성장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네네. 그게 더 직격탄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세계 GDP 성장률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3%로 본다면 1%포인트를 중국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 그게 반토막 난다. 그럼 0.5%가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IMF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 3.2%에서 내년도 2.7%로 봤습니다. 아, 그러면 0.5%가 깨지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까지를 반영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 그 IMF에서 우려하는 거는 그것보다 더 다른 쇼크가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를 걱정하는 것 같아요. 중국의 몰락 내지는 침체로 인한.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중동을 우려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광기를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뭐 자기네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자꾸 이웃 나라들을 필요 이상으로 건드리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어떤 정치적인 쇼크를 줄 수 있지 않느냐. 뭐 미국이 이런 중국이 세계 경제에 차지하는 그런 비중 같은 걸 고려하지 않고 너무 심하게 두들기다 보면 그러면 사실 공급망에서 또 다른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그러한 무질서 혼동 뭐 이런 것들이 또 오지 않을까 이게 경기 순환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러한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라든가 어떤 패권 다툼의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가뜩이나 가라앉는데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너무 좀 정치적으로 어떤 불확실성을 또 제기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이 다운사이드 리스크죠. 예.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 있고 좀 심각한 네. 부분이라고 보세요?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사실 뭐 리스크는 항상 지는 건데 뭐 그런 것들이 뭐 저기 구체화 될 때는 대응을 잠깐 했다가 뭐 해증을 했다가 근데 어차피 대응을 잘 못했으면은 그냥 저는 갖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업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예. 믿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중국이 침체가 되는 건 내년 증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네. 뭐 일단 경제 성장률을 깎아 먹으니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네. 사실 뭐 돈의 흐름 그동안 이제 돈의 흐름이 기존 경제에서 주로 기대 미래 예. 기대 쪽으로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예. 중국에서 빠져오는 돈을 받을 때가 있냐는 거죠. 저는 충분히 받을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장 쪽에서 계속 다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증시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물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뭐 신성장이라면 그동안 뭐 꼽혔던 뭐 인터넷, 예. 뭐 메타버스, 뭐 그런 들인 겁니까? 결국은 이제 사회가 예. 이제 바뀌어 가야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떤 빚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그럼 굉장히 스마트하게 이 경제가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예. 그러면은 그 스마트 관련된 투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초고속 인터넷이라든가. 그다음에 로보틱스 하드웨어, 공장 자동화 등등, 예예, 예. 사물 인터넷 그리고 사이버 보안 뭐 이런 쪽으로 계속 자금은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그 디지털 쪽으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쪽으로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항상 수요가 늘어날 때는 후방 산업, 그러니까 백워드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소재라든가 부품, 그다음에 장비 뭐 이런 쪽에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의 소재가 뭘까요? 반도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도 앞으로 꽤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최근에 TSMC를 인수한 이유도 여기에 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경제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금리가 다시 제로 금리로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 네네. 교수님 말씀대로 금리 올리는 게 뭐 계속 그렇게 되겠냐 곧 멈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다시 예전 제로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럼 제로 금리 시절에 버틸 만한 수준의 빚을 냈던 정도의 빚은 꽤 부담으로 돌아올 텐데. 그렇죠. 예. 그로 인한 뭐 충격 뭐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비가 분명히 위축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일본식 장기 불황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그런 기간을 이제 최소화시키는 게 과제이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빚이라는 게 저성장에는 뭐 불가피하게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2018년부터 이제 정점을 찍고 계속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뭐 노인들은 소비보다 저축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재산들이 젊은이들한테 상속이 되면, 소비 성향이 좀 높은 젊은이들한테 상속이 되면 확실히 소비가 좀 살아날 텐데, 그때까지는 사실 뭐 대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성장이라는 게 계속 구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불가피하게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비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처분 소득을이라도 늘려야 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스마트 솔루션이 뭐 보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초고속 인터넷이라든가 로보틱스, 사이버 보안을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데 비용을 줄여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마트하게 살려면 그게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인구 노동화로 인해서 노동력 감소를 가장 먼저 경험했던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로보틱스 하드웨어 중에서 선두권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10대 로보틱스 업체 중에 5개가 일본 업체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프라 구축 투자로 인해서 정부의 빚은 당분간 오히려 더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는 결국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빚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과도기에 약간 고통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커다란 빚은 이제 낮은 금리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낮은 금리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차피 경제가 저성장에 고착화됐으면 돈이 갈데 없어요. 네. 어디 투자해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낮은 수익률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저금리밖에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공공부채라는 데가 한 2010년에 10조 달러 정도 했었거든요. 네. 지금 30조 달러예요. 네, 3배가 늘은 거죠. 네, 근데 당시에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3.4%입니다. 근데 금리가 예를 들어서 3분의 1인 한 1.1%대로 떨어진다면 부담은 비슷하지 않겠어요? 왜요? 네. 그러니까 10조 달러였었는데 금리가 3.4%, 네. 30달러다. 그럼 1.2% 되면 되는 거 그래서 아니겠어요? 빚이 늘어나는 것도 저금리 때문이었고 덕분이었다. 네. 그래서 저금리로 낮아질 수만 있다면 커다란 부채도 감당할 수는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저성장 국면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교수님은 저금리 시대가 올 거라고 보시는군요. 지금 네, 잠깐 그러니까 이러다가. 사실 저는 지금의 이런 이 고금리는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2000년대 들어서 인구 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예. 완전히 저성장 시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거가 한번 밝혀진 게뭐 기존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2018년, 2019년 이때였었죠. 예. 그러니까 2016년부터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에 돈을 뺐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장기금리도 같이 따라서 올라갔었죠. 그러다 2018년 한 10월인가? 그때 보니까 10년물 금리가 시중금리잖아요. 네. 3% 넘다가 다시 주저앉더라고요. 그 얘기는 경제 주체들이 그런 고금리를 감당할 여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었죠, 지금처럼. 네. 그러니까 오래 못 버텨요. 그러니까 이런 은행들이 결국 장단기 금리차 먹고 사는 애들인데, 결국 이게 마이너스로 가면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수 없이 그때 이제 이 기준금리를 다시 내렸던, 그러니까 그때 이미 금리를 올릴 수 없음이 이제 확인된 판명이 건데. 됐었던 건데, 그런 정황들이 그동안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엔 다르냐? 그러니까 이번에 고금리로 갔던 거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쇼크로 인해서 비용 상승 인플레 때문에 갑자기 딱간 건데, 과연 이거를 이제 몇달 됐는데 네.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거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저금리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돈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겠죠. 뭐 그때 예, 다시 예. 고수익률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영업이익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빚을 갚을 만한 돈은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저성장으로 가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빚은 증가한다. 그러나 금리가 떨어져서 감당할 수 있다.
반면에 이제 고성장 시대로 들어간다 그러면 금리는 높아지겠지만 그때는 빚을 갚을 돈은 있다. 빚이 줄어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과도기적 현상을 얼마나 최소화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요즘이 그 과도기다. 그렇죠. 이제 그거를 위해서는 역시 이제 생산성을 위한 투자가 이제 필수적이다. 그래서 경제의 돈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일본을 얘기하면서 겁을 줘요. 그러니까 일본 무너지는 거 봐라. 근데 일본의 거품이라는 거는 되게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아주 단기간 내에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일본에 네로라는 기업들이 있었죠. 뭐 소니라든가 도요타라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 도시바라든가.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본 기업들도 계속 성장할 수 없으니까 이제 좀 이 성장이 둔화되지 않습니까? 예. 80년대 후반 들어서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죠. 근데 돈은 그때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막 성장할 때 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네. 근데 그때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시설 확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면 이제 매출 채권이라든가 재고 자산 같은 운전 자본 같은 게 쭉 늘어나요. 예. 돈은 그쪽으로 다 빨려 나간다는 거죠. 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도 돈은 안 들어와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성숙기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시설 확장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출이 얼마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운전 자본도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때 응축됐던 돈들이 그때 다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돈으로 어디 투자할 데가 없어요. 네. 이제 사추레이트 됐기 때문에 그럼 그 돈 어디로 보낼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금융자산이라든가 부동산으로 다 갔겠죠. 그러면서 이례적인 어떤 그런 가격 상승이 있었고,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런 세계 2위까지 단기간에 올라오면서 벌었던 돈들이 만들었던 그런 거품을 다른 경제랑 비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본처럼 뜨거운 호황이었던 적이 너희가 있냐 있었느냐? 예, 그건 되게 이례적인 경우다. 뭐 이런 말이죠. 예. 그런데 앞으로 물가에 대해서 뭐 공급망 또는 뭐 다른 것들에 의해서 올라간 거는 뭐 잦아들 수 있겠으나 인건비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다. 왜냐하면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공급의 약화 또는 다양하게 이제 그 중국에 의존하던 제조업을 굳이 억지로라도 분리시키기 시작하면 비싼 선진국에서 사람을 구해야 될 거고 그럴 네. 경우에 인건비 또 올라갈 거고 해서 네. 이 인건비가 안정되지 않으면 그러면 금리를 그 편하게 낮출 수 있을 것인가 네. 하는 그런 의문도 있을 텐데.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인건비발 인플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그러니까 인건비를 증폭시켰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식 자본주의가 그 조직을 보면 약간 이 노동자들한테 불만을 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사 리서치센터도 99년부터 미국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리서치센터에서 그 애널리스트의 활동을 그 성과를 다 수치화합니다. 그래서 예. 이 사람한테 얼마 정도의 월급을 주면 좋을까라는 거 기준도 마련하고 예. 리서치센터장이 하는 일이 이 사람이 딴 데로 가지 못하는 선에서 가장 최소한의 월급을 줘요. 네. 그러니까 이 뭐 딴 데로 뭐 그 네가 스카우트 제일 받아 와라. 그럼 내가 카운터 오퍼를 칠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데 갈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는 애널리스트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것처럼 예. 사실 미국에서도 이제 그 제조업이 계속 그동안 부가가치를 잃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시장 원리에 의해서 월급은 굉장히 불만스러운 수준으로 내려왔을 겁니다. 그랬을 거예요. 예. 예, 근데 다른 데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노동자들이 참고 있었던 건데 여기에 이제 노동자들한테 협상력을 줬던 게 코로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조업이라는 거 어차피 모여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고정 투자가 엄청나게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생산 차질이 생긴다. 이러면은 그 손실이라는 거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불만에 가득한 노동자들을 코로나 환경, 바이러스 환경에서 불러내려면 상당히 많은 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예,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그냥 좌업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보조금 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 이게
코로나가 지나가면 어차피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갈 거 아니냐라는 걸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보조금 받아가면서 이참에 나는 다른 더 나은 조합으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 뭐 엉겹결에 이 고용주들이 이렇게 한번 높은 임금을 주면서 당했지만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그러면은 당연히 기계화 시키지 않겠습니까? 자동화 시키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이 협상력을 뺏길 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거였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보조금을 통해서 빨리 다른 데로 가자. 그러니까 조합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고 여성분들도 아, 이렇게 박봉이라면 차라리 보조금 받고 집에서 애 보는 게 낫다. 집으로 가고. 그러니까 사실 그 경제활동 참여율 자체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더 노동력 부족이 굉장히 심화됐었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이제는 다른 조합 찾다가 네. 못 찾고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계속 계시는 거죠. 보조금 네. 떨어졌다 이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런 재택근무 인프라도 지금 많이 강화됐지 않습니까? 미국의 20% 이상이 지금 재택근무예요. 네. 그렇다면 그 인프라가 깔렸다면 여성분들이 파트타임 조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노동력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이 노동력 부족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까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그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노동 인구 감소하고 있는데 아 이게 그럼 그 이 공급이 이제 줄어들면 인건비는 구조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제 활동 인구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소비의 핵인데 결국 수요도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급도 줄고 수요도 줄고 어느 게 더 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수요 쪽의 감소가 꽤 큰 거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인플레를 설명할 때 공급보다 수요의 설명력이 훨씬 더 크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처럼 순간적인 어떤 그 샥이 왔을 때는 공급이 뭐 지배를 할 수 있어도 예.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비용 상승 요인이 왔을 때 인플레보다 오히려 디플레를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노인들은 만약에 비용 상승 요인이 있어가지고 물가를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쉽게 소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거 다 소비해봤다. 뭐 그저 그렇더라. 예,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물건 가격 올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람 자를 생각부터 먼저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플레 환경에 디플레 환경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어떻게 하면은 인플레 2%에 맞출까? 2%도 안 되는 거예요, 인플레가. 그러니까 그거에 조바심을 냈던 경제가 네. 언제 바뀌어가지고 인플레 걱정하냐는 거죠. 그 최근에는 인플레가 나타날 거라고 하는 전망 중에 가장 큰 게 네.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끝나고 네. 양극화, 양극화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네. 이제 미국과 중국 이렇게 근처에서 생산하는 네.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네. 복귀하고 네. 그런 거에 따른 물가 상승이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현상이 아니겠느냐. 네. 그러니까 뭐 그 선진국이 아 그 결국은 좌업을 갖고 올 때 그 네. 인건비가 높지 않습니까? 그걸 가만히 갖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높은 인건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겠습니까? 자동화든 로봇이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사물 인터넷에서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그냥 갖고 오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경제라는 게 이제 그 살아있는 유기체고 생존을 위해서 결국은 적응해 나가는 그런 예.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진 않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소비 그동안 소비만 해왔던 예. 그런 선진국들도 이제는 생산을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건비 문제도 이제 예, 얘기가 그렇죠? 나왔는데. 예. 이제 사람들이 그럼 왜 자꾸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신흥국 싸다 그래서 그냥 사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이제 직접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뭐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리고 어떤 그 공급의 안정성 예.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 선진국에서 생산을 해야만 하는 제조업에 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핵심적인 데이터, 미래 패권은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나 어떤 핵심 소재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드리면 네. 타이어에다가 이제 그 센서를 박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의 노면 상태를 센서가 다 감지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의 밑에 보면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 모양이 아니라 그게 제동거리라든가 달릴 때 어떤 그 마찰 소음 네.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게 디자인된 거거든요. 그러한 데이터를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누가 가져가냐면 타이어 생산업체나 예, 그러니까 그 제조업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사례는 도요타가 이제 97년부터 그 프리우스를 만들었고 재미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하이브리드조차도 이게 배터리가 조그만데 그거조차도 계속 영업을 유지하려면은 그 폐배터리를 수집해서 그 안에 있는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이걸 재활용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채굴해서 얻는 게 얼마나 어렵고 불확실한지 비용이 비싸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뭐 호주 그다음에 뭐 볼리비아 칠레 이런 데서 뭐 이제 뭐 허가라고 하지만 예 값싸게 주는 부분인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규제가 강화되거든요. 채굴도 환경 오염이 돼요. 그래서 사실 볼리비아나 뭐 이런 남미에 있는 그 자원 보유국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이거든요. 이제는 뭐 야 너희들 나 그 채굴에서 나오는 이게 5대 5로 나누자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규제가 한참 강화될 텐데 결국은 이 전기차를 하려면 결국은 이제 그 이 폐배터리를 확보해야 되고 그러려면 전기차 제조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이제 안 팔려 그래요. 자동차 파는 게 아니라 네. 리스를 주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다 썼을 때 그 폐배터리를 자기가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도 사실 그 폐배터리 재활용 쪽에 이제 스타트업을 좀 출범을 했는데 네. 앞으로 이 폐배터리 재활용이 얼마나 큰 사업이 될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투자의 관점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전기차 지금 자동차 회사들의 그 PER이 한 4배에서 7배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석유 엔진을 팔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전기차로 가더라도 돈 못 벌다. 왜냐하면 뭐 이제 그 전기차가 자율주행을 위한 전초 단계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이 되면 자동차는 무조건 안전하다. 네. 서로 교신하면서 달리니까. 그렇겠죠. 뭐 고속도로에 야쿠르트 아줌마가 들어와도 차가 교신하면서 달리니까 안전하다. 그렇다면 전기차라는 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가전 제품이다. 네. 2025년까지 미국에만 100개가 넘는 전기차 조립 업체가 등장을 한다. 예. 이런 레드 오션에서 차를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할 수 있냐? 뭐 이런 기대가 깔려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자동차에서 저 차 만들어서 돈은 못 번다 하더라도 어떤 리스업이라든가 그다음에 할부 금융 그리고 이제 공유 서비스가 등장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네. 서비스업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하려면은 제조업이 있어야 된다. 예, 전기차 제조업을 해서 배터리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과거에는 뭐 생산 원가가 싼 신흥국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입을 했지만 이제는 선진국도 그 데이터라든가 핵심 소재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그 제조업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게 그러니까 그럼 물가 전기차 가격을 올리지는 않을까요? 어떤 그러니까 즉 중국에서 안 만들고 미국에서 만들고 네. 뭐 그러다 보니 비싼 원료지만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여러 군데서 조달을 하고 예 그래서 재활용을 하면 예 그러니까 채굴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원가가 좀 싸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산 기지가 이제 선진국에서 넘어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러니까 이 신흥국에서 당장 뭐 그 설비를 문 닫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캐파가 양쪽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재고도 양쪽에서 쌓이니까 그렇죠. 그 과도기에는 인플레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공급 과잉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을 할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선진국에서 이거를 이 제조업을 갖고 올 때 그냥 네. 갖고 오지는 않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낮은 인건비를 제공하던 신흥국에서 이 제조업을 갖고 올 때 그 인건비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생산성을 계속 생각하고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사물 인터넷 인프라가 빨리 깔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노동자들은 누구랑 싸워야 되냐면 기계와 로봇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점점 협상력을 잃어갈 것이고 네.
그러면 인건비에 오히려 인하 압력이 생길 것이고,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이제 부의 불균형의 문제.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계를 다루는 지배하는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걱정 없이 돈 잘 벌겠네요. 예, 이제 그런 거는 정부가 이제 애드레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예. 혹시 그런 전망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예전부터도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으면 네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엘리엇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2023년에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빚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예. 뭐 이런 상태에서 고금리는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엘리엇이 하이퍼인플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아요. 근데 뭐 그 하이퍼인플레가 나타나는 그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재정 부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계속 그 부실이 그 빚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기대 속에서 하이퍼인플레가 나오는 거예요. 정부 그러니까, 빚이 계속 늘어나니까.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뱅크 런처럼 화폐가 그 경제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전쟁 배상금 물었잖아요. 네. 빚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화폐 가치가 폭락했던 그런 경우인데요. 그런데 예. 이제 이거 하이퍼인플레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2009년에 했던 말이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닥터 둠이었어요. 한국의 닥터 둠이 저였었거든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이 IT 버블 이후에 그린스펀이 돈 풀어서 이 경제를 이렇게 받치는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워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네,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사실 뭐 인구 구조가 결국은 이제 늙어서 소비를 안 하게 된 건데 결국 돈을 푼다고 해서 소비가 늘어날까? 근데 실제 안 늘었죠. 그리고 그게 결국 그 이 금융자산하고 부동산에 와서 거품만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린스펀도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2005년부터는 다시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한번 금리를 내렸으면 그 저금리에 중독이 됐을 텐데 네. 버틸 수 있을까? 근데 2007년에 제가 예.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으로 뉴욕에 출장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네. 현지에서 크라이슬러가 자금 조달이 실패했단 말 들었어요. 아, 한계 기업 드디어 못 버티고 이제 네. 고금리 못 버티고 자빠지는 애들이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줄줄이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자산의 어떤 그런 매도 러시가 분명히 발생할 거다. 근데 그렇게 됐죠.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AIG도 기술적으로 부도 났어요. 내버려두면 예. 부도 나는. 그러니까 마크투마켓을 해보면 그러니까 시가평가 하지 않습니까 자산을? 네. 예. 그러면은 부채보다 작다고요. 근데 그렇게 표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크투 발리에이션 하라.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평가해 놔라. 네. 나중에 다시 내가 돈 풀어서 거품을 메꿔 놓을게. 뭐 이렇게 간 거죠.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아마 못할 거다. 그러니까 시중에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할 거다. 왜냐하면 한번 해봤는데 안 된 게 드러났지 않는가? 예.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겸손하게 내 핍을 인정하면서 부의 재분배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ESG 그러니까 Sustainability 위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2009년에? 예. 예. 근데 미국 정부는 그냥 돈을 풀었죠. 돈 풀고 제로 금리 하면서 네. 살려냈죠. 네, 예. 살려냈죠. 그러니까 이미 늦었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돈을 풀면 이런 민간 부채가 대책 없이 공공 부채로 바뀌고 정부 빚 늘어나고 그리고 돈이 엄청나게 계속 풀릴 텐데 네. 새로 발행되는 화폐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나중에 이런 상태로 한번 가면 결국 다시 주저담을 수는 없다. 테이퍼링 못한다. 테이퍼링 결국 못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러면은 사람들이 화폐에 대해서 무슨 기대를 갖겠느냐. 돈은 종이냐? 휴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이퍼인플레에 대해서 우려했었죠. 근데 그 돈은 풀었는데 하이퍼인플레 안 왔죠. 예. 그러니까 나의 기대가 뭐가 잘못된 거냐 이거죠. 그래서 뭐였어요? 아까 이제 그 하이퍼인플레의 조건을 재정 부실도 심하지만 그 앞으로 빚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패닉. 예. 근데 그 돈들이 어디 가서 일했냐면 뭐 아마존이라든가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들, 예. 바이오 기업들 이런 데서 막 일했어요. 그래놓고 뭘 줬냐면 희망을 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신경제가 막 자라나다 보면 나중에 이 빚을 다 갚을 수도 있어라는 희망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빚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결국은 스마트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빚이 많이 많아질수록 결국 더 스마트하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이 디지털 세계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거고, 이제 정부 위주의 어떤 그 탑다운의 이런 그 경제에서 민간 위주의 그 암호화폐에도 그래서 좋게 보는 거고, 결국 그 시장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지금 나와 있는 암호화폐가 대세가 되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민간 경제 세계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 이제 엘리엇이 하던 얘기를 보면 이 연준이 너무 돈을 풀어가지고 인플레 만들어 놓고 반성을 하지 않고 이게 공급망이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 가감 없이 이제 우리나라 그 시중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헤지 펀드는 기본적으로 롱숏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포지션에 따라서 예, 말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사고 어떤 걸 파는 건데 그 차이를 먹는 건데,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돈이 풀려가지고 가리지 않고 가장 가격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네. 되게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을 굉장히 피부로 좀 심하게 느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의 말이 틀릴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일부러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이 포지션을 까놓고 보면 공매도 한 게 꽤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뭐 고점 대비 50% 이상 하락할 것이다. 뭐 이렇게 아직도 더 떨어질 거라 이렇게 계속 얘기는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동안 너무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급을 걱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금융기관들의 어떤 자기 자본, 그동안 위험 자산을 탐닉했던 애들은 상당히 많이 깨져 있을 텐데 예. 겁이 나서 더 팔 수도 있다. 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인플레가 조금 잦아들고 그 기대가 바뀐다면 의외로 이 증시가 급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대가 바뀌면 네. 저는 사실 그 찬스를 더 보거든요. 예. 2023년에? 네네. 그동안 길게 2000년 이후로 이어진 그 저금리 저성장 그에 따른 위험 자산으로의 자금 흐름 이런 게 꽤 큰 대세이고 시대적인 상황이어서 최근에 네. 예외적인 네. 상황이 그 물꼬를 바꾸기는 어려울 거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부가가치가 계속 줄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네. 거기에 위한 그것을 위한 가장 그 중요한 조건이 저금리예요. 예. 저금리가 됐을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건 스타트업들이라고요. 걔네들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고 네. 그거 아니면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다시 살려줘서 뭐가 승부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해법은 거기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어야 됩니까? 투자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식을 팔아야 되나 하는 걱정도 하시는 분도 심지어 계실 것 같은데 기회를 네. 보자는 쪽이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금리를 천천히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심하게 올렸고 사실 파월도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 그걸 앞으로는 이제 약간 슬로우다운하면서 보겠다는 거죠, 부작용을. 근데 금리의 인상 속도가 더뎌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매집할 때가 되었다라는 저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리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완만해진다면 물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해서 어떤 미국이 어떤 장난을 칠지도 모르는 거죠. 어떤 그런 이벤트만 없다 그러면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도 지금부터는 좀 매집하면서 좀 어떤 그 미래의 성장을 준비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빠질 상황은 그렇게 많이 연출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저는 지금 상황이라면 채권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미국 장기 채권을 좀 보고 싶다는 거죠. 10년물 국채. 예, 그러니까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시 이런 고금리를 우리가 보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 장기 채권을 사서 이 네. 금리를 오랫동안 확보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처럼 안전한 나라의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굳이 신흥국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고요. 네. 또 미국의 어떤 이기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신흥국을 어떤 공격으로 밀어넣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이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 달러가 좀 약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 미국 금리 하락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채권 가격의 상승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5%로 받았다. 예. 근데 금리가 4%로 낮아졌다. 그럼 4%로 다시 갱신할 수 있어요. 아, 예. 예, 미국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예. 프리페이먼트 옵션이라 그래요, 이거를. 네. 그러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은행이 손해를 보겠죠. 그렇겠죠? 자기는 돈 빌려주고 5% 받을 줄 알았는데 갈아타니까 자꾸 4%로 낮아지니까. 예. 그러니까 은행들은 하여튼 금리가 낮아질 조짐만 보이면 빠르게 그 금리가 떨어지기 이전에 이 채권을 사요. 경쟁적으로 산다고요. 예. 그럼 채권 가격이 급등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금리가 더 빨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금리가 이제 좀 떨어질 만하면은 미국 채권을 사는 게 확실히 유리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식 투자에 두 가지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투자 기간이 짧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뭐 지금처럼 주가가 빠져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팔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이제 피해를 받는 거죠. 근데 뭐 길게 유지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 ROE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자기 자본분의 순이익이죠. 근데 우리 코스피의 뭐 자기 자본 이익이 9%다. 지금 9% 정도 되는데 그 얘기는 한국 기업에 내가 오늘 100원을 딱 줬다. 그럼 얘는 한 9원 정도를 1년에 번다는 거죠. 예,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예. 뭐 이런 건데 결국 기업의 주가가 아주 거품이 심하지 않다면 해마다 한 그래도 9% 정도, 그러니까 ROE 정도의 수익률은 계속 안겨다 줄 거라는 네. 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주식을 잘못 샀다. 거품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질 가치가 100인데 뭐 130에 샀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30%가 깨져가지고 지금 100에 와 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자본율이 10%다. 그럼 3년 만에 그걸 만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자라는 거는 끝까지 믿는 것은 그 기업의 자기 자본 이익률을 통한 성장을 믿는 거예요. 예. 다른 곳에서는 찾기 희귀한.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냐. ROE를 꾸준하게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냐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위험은 뭐냐면은 개별 주식을 사는 거죠. 내가 뭐 어떤 그러한 신성장주를 샀는데 개별 주식을 샀는데 그럼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주가 지수라는 거는 그 경제가 망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개별 주식에 베팅했을 때 어떤 위험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주식에 투자한다면 결국은 돈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핵심 경쟁력에 투자를 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속 강조하는 게 이제 그 뭐 초고속 통신 네. 쭉 봤는데 거기서는 이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초고속 그러니까, 통신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통신 부품들, 그러니까 화웨이 같은 데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예. 근데 미국 정부가 뭐라 그랬냐면 화웨이한테 너희 통신 프로토콜을 다 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오픈되니까 네. 누구라도 통신 부품이나 장비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통신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설계 업체예요.
그러니까 퀄컴이 다 이제 그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화웨이가 아니라 이제는 주인공이 퀄컴이 되었다. 칩 업체가. 네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로보틱스 하드웨어는 일본의 야스카와가 잘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일본 주식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화라는 게 인플레에는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플레가 조금 잦아든다 그러면은 엔화의 반등이 굉장히 좋을 테니까 일본의 야스카와를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야스카와는 뭐 만드는 회사라고 하셨죠? 로보틱스 하드웨어예요. 로봇 만드는 로봇. 예예. 예. 그러니까 그 기계 로봇 있지 않습니까? 예. 로봇 팔 왔다 갔다 하는 네네. 공장 자동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보안은 계속 강조를 해드린 것처럼 예. 이제 얼리 디텍션 그러니까 뭐 이 고정 간첩을 잡아내는 그런 역할을 잘하는 게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하고 맨디한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뭐 이런 쪽으로 계속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디지털 수요가 급증하면 가장 백워드에 있는 소재 그 반도체 칩.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같은 데가 수혜를 받을 것이고 지금 워렌 버핏이 이 그 TSMC를 이제야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사는 네.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다 오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워렌 버핏이 샀다는 얘기는 적어도 20년 동안은 그러니까 자기 투자 기간이 20년 동안은 예. 안정적인 이익을 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TSMC가 이제는 캐시로 배당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워렌 버핏이라는 부분은 시세 차익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근거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결국 캐시 인컴이 진정한 리턴이다. 배당. 배당. 예, 예. 한국 주식은 거의 못 사겠군요. 워런 버핏은. 산 예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그분은 사실 투자했을 때 리턴까지의 시간도 굉장히 비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장 뭐 현금을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최소화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반도체를 싫어했던 게 뭐였었냐면 커머더티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재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착안을 했던 게 이젠 디지털 시대가 열린다. 그렇다면 수요가 상대적으로 되게 안정될 것이다. 그래서 가격의 변동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이걸 믿는 거죠. 코카콜라 같은 느낌으로 산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TSMC도 바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뭐 보는 거니까 그분의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한번 그 시사점을 음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개별 종목을 할 만한 자신은 없으면 주가 지수를 지금 계속 매집을 하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투자 기간이 나는 길지 못하고 짧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럼 돌아서는 걸 보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 뭐 나는 딴 사람보다 일찍 행동할 수 있어. 착각이에요. 그렇게 못해요. 반등은 정말 빠르더군요. 예. 한 이틀 놓치면 네. 야 이 가격이 어떻게 들어가? 좀 기다리자 예. 하다가 또 올라가고. 그리고 또 자기가 팔았던 주식을 다시 사 멘탈적으로 사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뭐 지금은 워낙 좀 많이 빠졌던 상태고 뭐 그렇게 쫓아붙어도 또 먹을 뭐 어느 정도 먹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골이 워낙 깊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수도 반등 온다면 이미 오기 시작했다고 보십니까? 그냥 개인적인 느낌으로 네네. 아니면 내년 초에 그 시기가 온다고 그러니까, 보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지금 뭐 사 모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고점 대비 30% 떨어졌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사 모아요. 예, 그러니까 50% 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고 계속 사 모은다고 모으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물리면서 산다는 게 그런 표현이죠. 예예예. 예, 예. 분할 매집을 하는 거죠. 예. 네. 증시를 바라보더라도 참 이것저것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그렇죠. 심리부터 시작해서 예. 뭐 업계의 흐름이나 등등.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귀찮으면은. 네. 그냥 그 마이크로에 그러니까 기업 그 자체에 집중하고 대신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가장 단순하고 속 편한 그런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지언정. 네네. 안 그래도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예. 앞에다 부끄러워하시는 예. 거 그냥 제가 갖다 놨는데. 예예. 이런저런 그 주식시장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 적어놓으신 책입니까? 예, 일단 뭐 제목부터가 벌써 김학주의 40배 수익 클럽이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3%에 나와서도 저는 사실
5년간 투자 수익의 40배 미만은 제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는다라는 말 때문에 이렇게 제목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비상장 상장 기업이 아니라 네. 비상장 기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리즈 A 정도만 들어가도 예, 한 5년간 40배는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사실 저는 그거보다는 기업을 만들죠. 만들고 이제 그거를 VC한테 성공적으로 성공적인 DNA를 심어가지고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넘기면 사실 만배 이만배도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해볼 수 있는 게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남들이 하던 걸 똑같이 계속하지 말고 좀 얼리 스테이지로 넘어오시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제 책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예예. 예. 그러니까 이 비상장 기업 쪽에 투자하면 좋은 게 일단 네. 싸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증시가 폭락해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렵지만 이 마이크로만 보면 즉 공부한 만큼만 성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 변수 같은 거에 휘둘리지 않고 네. 예, 이 개별 기업의 어떤 성장만 계속 보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의도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아, 그 개인 투자자가 이제 이런 VC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런 비상장 투자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네. VC 업체들이 왜 개인 투자자를 싫어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한 구자당 한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자기네들이 펀딩을 할 때 49인 이하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한 뭐 8개 9개면 다 차요. 벌써 자기네들이 의도했던 그 돈들은 예, 예. 그러면 나머지도 사실 충분히 더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씩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분들도 그걸 받으면 자기 투자 기회도 확대되고 또 좋습니다. 근데 왜 안 하냐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잘 공부는 안 하고 와서 나중에 이제 그 불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송도 걸고. 그러니까 아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신성장 분야에 대해서 예. 식견을 얘기해주고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이 된다면 얼마든지 껴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어필해 보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장외 기업들은 엑싯을 그 회사가 상장할 때 해야 예,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상장 시장이 그렇게 많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리고 반면에 이제 공부할 여유가 없는 분들은 연 5%라든가 연 10%라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럴 수 있는 어떤 뭐 금융 상품이라든가 방법들을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금리 채권들이라든가 구조화 상품들 그리고 이 주가 지수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뭐 이런 것들도 소개가 돼 있고요. 연 20% 수익률 이상으로 도전하려면 네. 그때는 여러분들이 신성장 사업에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되게 어렵죠. 3%에 나와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아마 그렇게 그 암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책에다가 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앞으로 네. 5년 내지 10년 안에 어떤 신성장을 주도할 만한 그런 테마에 대해서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책장에서 책을 꺼내서 한번 볼 수 있는 관련 종목도 있습니까? 예, 종목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매도 있고 뭐 상장회사도 있고. 예,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한테 종목보다는 ETF를 권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기술이라는 거 신기술이라는 거는 바로 다른 기술에 의해서 뒤집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산업만 정하고 플레이어들은 ETF 펀드 예, 매니저가 담는 거 믿어라. 예, 그래서 뭐 지난번에 그 이프로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한국의 ETF는 잘 관리가 안 되더라. 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해외 ETF들은 부지런하게 그런 것들을 잘 그 신성장 테마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 지켜야 될 투자 원칙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 그러니까 탐욕이나 뭐 어떤 그러한 패닉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네. 김학주 교수님이 지금은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지만 오랫동안 시장 금융시장에서 투자도 하시고 했던 네네. 분이라서 지혜들을 많이 잘 담아놓으셨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뭐 아는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예. 오늘 김학주 교수님과 함께한 2023년 증시는 어떨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 듣다 보면 좀 다른 나랑 생각이 다르네 싶으실 수도 있고 듣던 얘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또 그런 이야기 소개시켜드리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걸 또 저희의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